자,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제 얼굴이 익숙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제가 재작년에 저쪽에서 했었는데 그때 오신 분은 없었군요. 아, 이제 학원이 이쪽으로 옮기면서 다시 또 오전에 강의를 하게 된 자 공시법 강사 공시법 선생입니다. 이상 이렇게 제 이름은 이렇습니다. 한 근 18년 정도 이제 공시법을 강의해 줬는데 거의 이제 퇴출될 때가 된 것 같죠. 그 정도 했으면. 네. 그 공시법이 2차 과목 중에서 좀 어려운 과목이고 그래가지고 강의를 이제 체계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경험이 부족해도 어렵고 또 이런 강의 경력이나 단순히 이런 그 내용을 암기해서 강의할 수가 없는 과목입니다. 실전적인 어떤 경험이나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하기도 어렵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하기도 어렵고 정리가 잘 안 되고 이런 과목이지만 실질적으로 2차 과목에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공인중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과목이든 이제 소홀히 할 수 없는데 지금 뭐 입문과정이나 또 개강설명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과목은 어떻게 되고 각 점수 배정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부동산 공시법은 자 2차 과목에 들어가 있다는 건 아시겠죠? 그리고 부동산 공시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2차 과목이 지금 부동산 공시법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죠? 세법도 있고 또 공인중개사법 또 부동산 공법 한 번씩 다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한 번씩 들어보셨어요? 아, 공시법만 최후로 듣는 겁니까? 야, 기대감이 컸을 텐데 실망을 하셨나 모르겠네. 그래서 이 부동산 공시법에 대해서는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헷갈려요. 공시법이라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인 것 같은데 이런 법도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 법명을 가진 건 없다는 거예요. 예, 법명이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명칭. 그런데 공시법 이런 법률은 없어요. 그래서 법은 우리가 이제 2차 과목 중에서 지금 이제 부동산 공시법과 세법 이것이 2차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형성하고 있어요. 2차 시험에서 2차가 1교시, 2교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은 작년부터 올해도 그렇게 봤고 계속 그렇게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2차 과목 중에서 이게 2교시, 2차 2교시에 이렇게 나오는데 공시 요 속에 이제 부동산 등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지적 요 두 가지 파트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요 두 가지 파트가 그리고 부동산 세법 이렇게 해서 공시와 세법을 한 과목 2차 여기서 한 과목인데 점수는 여기 40문항 100점 문제는 40문항 이것을 100점으로 해서 2차 2교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시법이 여기서 24문항이 나와요. 24문항, 세법이 16문항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문제수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40문제가 되죠. 40. 기존에는 이제 2차 과목 중에서 공시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 중에서 어디? 이 등기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게. 그래서 2차 과목에서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 이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너무 범위가 넓어가지고 조금만 시행 규칙이나 이렇게 좀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으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과목이고 범위가 워낙 넓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공시 중에 등기가 제일 어렵다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 등기라는 것은 그 법무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예요. 법무사들이라는 게 부동산 등기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무사 시험은 기준에 여러 번 많은 그 기출문제가 누적돼 있고 또 등기에 대한 예규라든가 이런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문제 풀이 많고 조금만 마음만 이렇게 의도만 좀 어렵게 되고 싶다. 지금 통제 좀 하고 싶다. 즉 최종 합격 인원을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요 등기 이런 부분 조금 어렵게 내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2차 과목 중에서 부동산 공법과 전통적으로 등기를 가지고 합격자 수를 조절했어요.
그러다 그 얘기는 지적은 평이하다는 거예요. 다만 일반인들이 볼 때 생소한 것뿐이야. 여러분들이 토지를 측량하고 뭐 등록하고 지목 변경하고 이런 거 많이 안 해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주로 들어가 있는데 내용만 생소할 뿐 실질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제가 하는 내용만 딱 들으면 다 맞습니다. 12문제 다 맞아요. 그래서 등기가 24문, 여기 공시가 24문제인데 이 중에서 등기가 12문제, 지적이 12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2차 2교시 가면 여기 공시미 세법이 40문항 출제되는데 여기 100점 만점 중에서 공시법 중에서 등기 12문항, 지적 12문항, 세법 16문항 해서 총 40문항에 대해서 100점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 과목이기 때문에 꽈락 점수, 즉 예를 들어 세법이 0점 와도 괜찮아요. 이런 거는. 알았어요? 그래서 세법을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한쪽이 왜 이 합격 점수에서 보면 평균 60점 이상, 그 다음에 40점 이하, 꽈락 점수가 없을 것, 40점 밑에 떨어진 게 없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은 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뭐 20점 맞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기를 뭐 한 40점 맞고, 그래서 전체 60점이 나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40점 밑으로 이 전체가, 이 2차 과목 이 전체가 40점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2차 과목 중에서 2교시, 이 공시 세법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이 지적이 제일 지금까지는 효도 과목이에요. 이게 12문제 중에서 대부분 10문제 이상 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정도 나오고 이 등기 어렵다면 절반만 맞고 세법도 어렵다면 절반만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반, 반타작. 좀 쉽죠? 딱 생각했을 때 절반만 맞겠다. 즉,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세법 16문제 중에서 절반만 맞겠다. 그럼 8개만 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등기 어려운 몇 개? 절반 6개만 건지고. 이건 12문제 다 맞을 수 있지만 10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0개만 나오면 몇 개 돼? 10개, 16개, 8개. 그럼 총 문항수가 24문제지. 24문제면 40문제 중에 24개를 맞으면 몇 점일까요? 에? 60점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40문항에서 우리 60%를 계산하면 몇 문제? 24문제잖아.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60점 이건 기본적으로 자기 역할을 한다는 거죠. 60점 맞아주면 되고 만약 점수가 평균 60이 안 되면 다른 데서 보충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공법 60점 맞았다. 그럼 중개사법에서 더 올려가지고 평균 60을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2차 과목 중에서 공시미세법은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시험을 봤을 때 최종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 지적이라는 부분이 역할을 해준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2차 과목에 관련된 요 내용만 간단히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 다 들었기 때문에 부연해서 자꾸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이것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자, 부동산 공시법에 대해서 이제 11, 12월 지금 입문 과정에서 아웃라인 정도만 잡고 넘어가고 1월부터는 기본 내용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이 책이 있으니까 앞에 목차를 한번 펴보세요. 항상 이런 기본 교재는 목차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전체의 내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목차를 쭉 보시면 앞에 파트 1 이렇게 나온 게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 파트 2가 뭐예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하는 법률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 끝에 보면 부동산 등기법 그렇죠? 뭐라고? 등기법. 그 다음에 파트 2에 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하는 뭐라고? 법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법이나 법률 이거는 자 법 체계를 성문법을 크게 보면 여러분들이 법학개론 같은 거 안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이런 내용이 익숙치 않을 테지만 계략적인 걸 설명해 드릴게요. 성문법이란 것은 법 조문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해석해서 구체적인 사례에 포섭시켜서 그걸 적용시키는 과정 이것을 말하는데 법 체계 중에서 한 나라의 법 체계 중에서 가장 상위 위에 있는 법이 뭐냐 하면 헌법 국가의 기본 구조와 국민의 기본권과 이런 내용들 다 규정한 걸 뭐라고 한다? 헌법. 그래서 권력을 어떻게 분할, 나눠줄 것이냐. 뭐
법률 제정, 국민의 권리 의무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 이럴 때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형식으로 해라. 이런 통제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헌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도 헌법 이렇게 법이 있지만 이게 똑같은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법 단계로 봤을 때 이 헌법이 가장 상위에 있는 법 규범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헌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 국회, 국민 대표한 국회에 주고 집행하는 권한은 행정부, 정부한테 주고 재판하는 권한은 사법부에 주고 뭐 법률이 헌법 위반되는 건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재판소 갖는다든가 이런 기본 권력 구조를 다 나눠놓는 거예요. 이걸 헌법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한 법률은 뭐냐? 헌법에서 요거보다 하위, 밑에 있다는 거예요. 헌법에서 이제 위임을 받아서 자 옛날에 그 왕조 시대 같으면 왕이 한마디만 하면 인치 시대니까 마음대로 됐죠. 그럼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국민 대표 기관에서 제정한 일정한 규범의 형식으로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제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대로 국민의 권리 관계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마구잡이 부과하는 걸 막기 위한 거예요. 이게 뭐냐?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하는 거 법률. 그래서 헌법 밑에 법 규범이 뭐가 있냐? 법률이라는 게 있어. 법률. 또 법률. 그래서 법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법률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어떤 법 어떤 생 어떤 그 규범 체계인데 이 법률은 모든 사항을 세세하게 다 규정할 수는 없어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 이루어져서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그걸 해석해서 적용하는 정도지 개개의 모든 사항을 다 법률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은 대강의 기본 규범만 정해져 있고 세부적인 것은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채워넣으라고 위임해 줘야 돼. 그래서 국회에서 모든 걸 다 규정할 수 없으니까 이 법률 정해줬으면 이걸 집행하는 단계에서 너희들이 우리가 위임해 줄 테니까 세부적인 건 규정해서 다시 만드세요라고 위임해 줍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명령이라고 그래요. 명령.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명령. 이것은 자 법률은 크게 보면 보세요. 자 우리 이제 전통적인 방법은 법을 제정하는 곳을 뭐라고 그래? 입법부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걸 집행하는 것을 정부 내지 행정부라고 그래. 정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하는 기관은 뭐라고? 사법부. 이게 전통적인 삼권 분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삼권 분립. 그렇죠? 요새 여기 통제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라는 게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입법부에서 법률을 제정해서 이거 어디로 보낸다? 집행하는 행정부로 보내면 법률은 지금 수천 개가 있어요. 3, 4천 개 이상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법률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법을 집행하려면 여기서 법률이 대략적인 추상적 규범만 정해줬으니까 이거 집행할 때는 너희들이 우리가 위임해주면 이걸 집행할 때 세부적인 걸 너희들이 알아서 규정해라라고 위임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명령. 그러면 이 행정부에 가면 정부에는 크게 대통령과 각종의 대통령 국가의 원수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체계에선 행정부의 수반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대통령도 있고 국무총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총리라든가 각 부 장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총리와 장관들이 있죠. 이건 이제 여러분 공법 시간에 조금 들었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그리고 총리나 장관들이 입법에서 제정한 법률을 집행할 때 여기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명령 이걸 다른 말로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령. 여기 총리령, 부령 같은 거, 각 부 장관들은 걸 부령. 여기서 이건 총리령이나 부령 이런 게 있어요. 총리령, 그냥 부령. 근데 여기 이제 결국 이게 다 묶어서 그냥 부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총리령, 부령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행령이라는 말로 붙여요. 시행령. 이것은 시행 규칙. 이렇게 명칭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법률이다.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법률이 제정되면 반드시 행정부, 이게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명령이 제정돼서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렇게 한 세트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대략적인 조문수는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이 조문이 한 100여 개 된다. 시행령도 한 100개 정도 나와요. 시행규칙도 약 100개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각 조문에 대해서 시행 세칙을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3배로 늘어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물론 이게 이제 사법부에는 여기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없으니까 여기 시행령 시행규칙은 따로 없죠. 그래서 여기 대법원 규칙으로 시행세칙을 좀 세부적인 걸 규정하도록 이렇게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공시법을 이해하려면 이 기본적인 툴을 좀 알고선 이렇게 들어가야 이해가 되는 부분 상당히 많아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지적과 등기로 구성됐다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 우리 공부하니까 한번 지적이란 게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란 말이야. 근데 그 용어에서 우리가 딱 보면 지적하면 지가 뭐 같아? 땅이라는 얘기, 땅, 토지. 우리 하늘천 따지에서 땅이라는 건 안단 말이야. 토지를 적한다는 건 호적이라는 얘기. 토지 호적, 이게 지적이야. 그럼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입니다. 그럼 지적은 국가 토지를 취급하니까 여기서 취급할 거란 말이야. 근데 등기란 건 뭘까? 상식적으로 등기. 등기는 한번 해보신 분 있어요? 아, 올린다는 건데 어디다 올리느냐? 이제 올린다는 표현 여러 가지 있어요. 등재한다, 기록한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등기라고 했을 때는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 권리 변동이 생기려면 국가에서 관리한 일정한 장부라는 등기부라는 곳에 이걸 기록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권리 변동이 생겨. 즉 내가 아파트를 샀다. 그럼 어떻게 냈게 된다? 내 앞으로 등기를 했을 때 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돈을 다 주고 인도받아 쓰고 있어. 그래도 내 물건이 안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오질 않아요. 어떻게 돼? 등기를 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자 우선 상식적으로 이제 등기를 하려면 어디로 가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야 돼? 등기를 하려면. 그렇지. 등기소 간다. 여기까지는 이제 상식으로 통했습니다. 등기소. 근데 문제가 이 등기소가 어디에 있느냐? 즉 위치를 물어본 게 아닙니다. 어느 기관에 소속되느냐 이걸 물어보면 처음 공부하는 사람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아 등기소 국가기관이니까 동사무소 같은 이런 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등기소는 어디에 있냐면 행정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법부 법원의 최말단 기관이 뭐야? 등기소예요. 알았어요? 이 구조 잘 이해 돼. 법원의 최말단 기관보다 등기소가 있는 거예요. 결국 법원이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법원이 분쟁이 생겼을 때 권리 의무 관계를 판단해서 의무가 있는 자한테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의무를 이행하라. 그렇죠? 그게 뭐예요? 재판이지 않습니까? 판결을 통해서 이걸 실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등기라는 것은 물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걸 취급하는 거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 사법부 소속의 이 말단 기관 등기소라는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소는 여기에 소속돼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 여기가 아니고 동사무소, 시청, 구청 이런 게 전혀 아니야. 사법부 소속이 말단. 이게 등기소예요. 그래서 등기를 하면 등기소로 가야 되고 이 등기소는 법원의 말단 기관입니다. 그래서 보통 등기 업무는 이렇게 등기소란 명칭을 가진 곳도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조치원 등기소 뭐 이런 거 있죠. 여기 세종시 같으면 그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지방법원에 가면 등기과가 있어요. 지방법원 등기과, 지원의 등기과. 이런 것도 다 등기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등기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소는 법원의 등기과나 또는 이런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곳을 의미하는데 어디에 속해 있다고? 사법부 소속의 말단 기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등기는 법원에서 하는데 여기는 뭐가 없다? 대통령도 없고 장관도 없더라. 그럼 여기 부동산 등기법 이것도 뭐야? 법률인데 지금 우리가 아까 목차에서 봤죠? 뭐가 있어? 부동산 등기법. 이게 뭐야? 이게 법률이라는 거예요. 이게 헌법의 하위 규범 등기법. 이게 어떤 건 법 또는 법률 이렇게 했지만 법률을 줄여서 그냥 법이라고 한 거예요. 부동산 등기 법률 줄여서 그냥 등기법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헌법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헌법보단 밑에 있는 하위 규범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목차가 길었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상의 법률. 이 법률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어. 근데 이거 너무 길으니까 이렇게 법명이 길어지면 발음하기 힘드니까 그냥 지적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 지적법에다가 명칭을 계속 바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적법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명칭은 지금 거기 나와 있듯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굉장히 길잖아.
그냥 줄여서 그냥 지적법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약식으로 그냥 지적법 이렇게. 요것도 뭐다? 법률입니다. 그런데 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은 요 정부로 가서 누가 여기 주무장관이냐?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걸 주무장관으로서 이걸 집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은 동법 뭐가 나와? 시행령, 시행규칙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이 교재,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법률을 풀어서 목차만 정해놓은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부동산 등기, 요 등기법, 이거는 어디 간다? 요 사법부 소속이 등기소에서 등기하는 과정, 절차를 규정했다 했지? 둘 다 절차를 규정한 거예요. 그러면 자, 사법부에 가보니까 여기 누가 없다고? 대통령도 따로 이속에 없고 장관도 따로 없더라. 그러니까 여기 뭐가 없어? 대통령령 부령이 따로 없잖아.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도 좀 세부적인 걸 규정해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게 문제 되겠죠. 그래서 요 부동산 등기법에는 여기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고 사법부의 제2위에 가보니까 대법원이 있고 요 밑에 각급 법원이 있다는 거예요.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이런 각급 법원들이 있는데 요 대법원한테 헌법에서 어떤 권한을 주었냐면 너들이 필요한 세부적인 것은 규칙을 제정하라고 대법원의 규칙 제정권을 헌법에서 위임해 줬습니다. 그러면 자 부동산 등기를 할 때 세부적인 걸 정하려면 여기는 사법부에서 두고 대법원이 뭘 정한다고? 규칙을 제정하는 거. 이게 뭐냐? 부동산 등기 규칙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명칭이 시행이란 말씀 안 돼요. 여기는 시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법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대법원 규칙으로 부동산 등기 규칙이 있는데 이건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 규칙 이것과 부동산 등기법 및 부동산 등기 규칙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법률을 조회하려면 법제처. 자, 법제처에 가서 인터넷으로, 여러분 전부 다 인터넷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법제처에 가서 법령 검색을 하면, 법령 검색을 할 때, 여기다 뭐라고? 공시법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 요걸 치거나, 아니면 부동산 등기법, 요거를 입력하면 법이 딱 나타나요. 이게 구체적인 법명이다. 공시법이라는 법률은 법명은 없고 우리가 이게 공시에 관한 법명을 묶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입문 과정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것은 도대체 전혀 다른 것 같잖아요. 아까 이거 설명하다 말았는데 법률 밑에 뭐가 있다고? 명령이 있어. 이게 대통령령이 있고 여기 대통령 명령. 대통령 명령, 그 다음에 각 부령 시행령, 요 대통령과 부령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 명령이 내용이에요. 장관들이라는 거. 요 명령 밑에 뭐가 있느냐? 각 지방자치단체로 가면 뭐냐면 이 국가 중앙부처가 아니라 지방자치로 가면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이 규정하는 것은 여기 지방의회에서 규정한 조례와 그 다음에 규칙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요거 밑에 있는 하위 규범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게 서로 위에 있는 규범을 위반할 수 없어. 이걸 위반하거나 이걸 위반하거나 이걸 위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위반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환경 규정이다 그러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더 엄격하게 할 수 있지. 그건 이제 법률에서 규정한 그 한계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우리는 세종시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률 정황보다 더 엄격하게 이건 가능하지만 완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 그런 의미는. 그래서 이러한 상위 규범을 위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체계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렇게 부동산 공시법이 등기 파트와 지적 파트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게 자, 지적은 이쪽 행정부에서 법률을 시행하는 것이고 등기는 요 사법부 여기서 시행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기관이지. 근데 한 과목이야.
뭐라고? 부동산 공시법. 왜 이렇게 아주 엉뚱한 것 같은데 한 과목으로 묶고 나느냐를 이해를 해야 돼, 이 구조를. 그래서 아 이게 무슨 관련이 있길래 이걸 이렇게 묶고 나느냐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우선 자 여러분들이 이거 뭘 알아야 되냐면 이 공시한다는 말이 뭐냐. 공시한다. 이거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어려운 한자는 아니죠. 이게 뭐야? 공개한다는, 여러 사람에게 보여준다. 이건 뭐? 보여준, 보이시자니까. 일반인한테 보여준다. 근데 앞에 무슨 말이 붙어요? 부동산 공시. 이렇게, 부동산 공시. 그리고 공시에 관한 법률을 모아놨다. 공시 법령. 이렇게 했으니까. 대상이 뭐야? 부동산을 공개 표시해서 일반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는 부동산에 관해서 무엇을 알고 싶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가격, 뭐 이렇게 얘기했지? 그게 얼마짜리야?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가격은 객관적인 겁니까? 주관적인 겁니까? 공산품이 아닌 이상, 예를 들어서 이 분필 한 잔 얼마다? 요 지우개는 얼마다? 이렇게 공산품이야? 제작할 때, 제조 과정에서 원가를 계산해서 가격을 매기죠. 레테를 붙여놓습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어떠냐? 이것은 정해진 가격이 따로 없어요. 물론 공시지가라든가 기준시가 이런 여러 가지 기본 어떤 그 정해진 건 있지만 실제 거래할 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즉 나는 이 토지가 굉장히 필요해. 상대방은 그 사람은 이 토지를 처분하고 싶다. 그러면 서로 간에 이게 어느 정도의 교섭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요 공급의 과정에서 강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겠지. 예를 들어서 단위 면적당 1,000만 원짜리다. 그럼 사는 사람은 꼭 사야 돼. 더 주고라도 사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객관적 데이터는 아니야. 다 데이터 미리 정해놓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정되고 나면 사후에 정보를 입력할 수는 있죠. 그러나 사전에 이건 얼마다라고 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객관적으로 공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은 크게 보면 토지 그리고 그 지상에 있는 것 중에 건물, 토지와 건물, 이 두 가지를 의미해요. 부동산, 즉 부동산 공시법 시간에 공시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뭡니까? 라고 하면 오로지 뭐밖에 없다? 토지와 건물뿐이야. 나머지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민법 시간에 얘기하는 뭐 농작물 뭐 20개 집단 이런 것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시대 부동산 등기법의 등기나 지적에 취급하고자 하는 공시 대상이 되는 부동산 오로지 토지와 건물만이. 그러면 자 아까 공시법이 요 지적이라는 법과 등기라는 법으로 이루었으니까 도대체 어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금방 이해갑니다. 자 여기 토지가 있다. 토지를 기본적으로 세일 때는 뭐라고 세일까요? 토지 한 개 두 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한 필지. 필지 토지를 기본적으로 등록한 단을 우리가 필지라는 용어를 써. 필지 알았어요? 토지를 세일 때는 필지라는 단을 씁니다. 한 필지 두 필지. 그럼 한 필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뭘 가지고 기준을 잡을까? 면적이냐. 아,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 예, 부동산을 공부하지 않고 다른 과학을 공부했거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개념이 처음에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나. 한 필지가 200평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 대학원 들어오는 사람도 그래요. 왜냐하면 뭐 화학을 전공했다든가 무슨 뭐 생물 전공 이런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서 무슨 뭐 200평을 한 단위로 팔았다든가 이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인 법적 개념은 아니고 그냥 지역별로 뭐 농지를 취급할 땐 뭐 얼마 정도 기본 단위가 있다든가 이런 전통적인 뭐가 있었지만 그런 건 법적인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요 필지는 자 모양도 없고 면적도 정해진 바가 없다. 그냥 인위적으로 잘라서 등록한 한 덩어리 토지를 필지라고 하는 거예요. 큰 땅은 넓고 작은 땅은 좁고 그 다음에 또 모양도 네모진 땅, 세모진 땅, 제각기 장방향 모양도 제각기야. 그러니까 생긴 대로 생겼어. 사람이 우리 5천만 명이나 5천만 명 있으면 토지도 뭐야? 5천만 개가 개성 있게 다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건 넓은 거, 좁은 거, 용도도 28가지 지목 중에 다양하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위적으로 등록된 토지 단위를 뭐라고 한다? 필지라고 그래, 필지. 그러면 어떤 토지가 이렇게 한 필지가 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토지에 대한 정보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걸 조사해서 기록해 주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할 것 같아? 땅에 금을 그어놨을 것 같아요? 요 땅은 한 필지가 여기 세종시에 나가보니까 요 종촌동 가보니까 여기 내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당신 겁니까? 했더니 금을 그어놨어요. 이렇게 다. 그랬더니 비 왔더니 어차피 비 오니까 다 지워졌네?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토지에 다 금을 그을 수도 없고 펜스를 다 쳐놓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 땅에 가보면 현장에 경계나 이런 게 표시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 만약 여기 우리 세종시에 있지만 제주도에 있는 어떤 그 감귤 농장을 우리가 뭐 사고 싶어. 근데 누가 그런 물건을 제시해 줬어. 그럼 현장에 가서 그런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행기 타고 가봤어. 현재 가봤는데 땅에 뭐가 없다고? 금이 없어. 펜스가 없어. 넓이도 없어. 자가주 재벌랑 잴 수도 없어. 그럼 우리가 정보를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 없어?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거래할 거야? 그런 데이터가 객관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각종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누군가가 다 조사해서 기록해주면 일반인들은 그 자료만 보고선 아 이런 땅이 제주도에 있구나. 넓이는 얼마고 지목은 무엇이고 이런 게 경계는 어디까지나 도면 뭐 다 나와 있잖아. 현장에서 위치만 우리가 임장을 통해서 확인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가서 주변 경관을 보고 접속관계를 보고 현장 한번 몇 번 확인해보고 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이 토지 관련 정보를 누군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조사해서 기록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예. 그러면 토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제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할 때 이 토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야. 즉 이 우리가 쉽게 이 사실관계라는 거 이걸 팩트라고 그래. 팩트. 누가 봐도 똑같은 거야. 어떤 거? 면적, 경계 뭐 이런 것들은 사실관계잖아. 그건 뭐 갑이 보든 을이 보든 똑같다는 거야. 그 다음에 권리관계. 요 권리. 이렇게 두 가지 측면 나눠진다는 거예요. 사실적인 측면의 정보하고 권리적인 측면. 요 두 가지 정보 나눠져요. 근데 권리적인 측면의 정보는 누가 취급한다고 여기? 사법부 소속의 등기소에서. 사실적인 측면이 부동산 표시상은 누가 취급하나? 여기 정부 행정부소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급하는 거예요. 사실관계. 일반 행정공무원들은 사실관계 허락한 걸 잘 조사 기록 잘 해줘요. 관리 잘 해줘. 근데 법적인 문제는 어디로 가야 돼? 법원으로 가야 되니까 등기소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나눠놓은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요 사실관계라면 요 토지가 세종시에 있다. 그럼 여기 세종특별자치시가 되죠. 그렇죠? 여기가 종촌동인가요? 세종시? 예? 맞죠? 제가 처음 와가지고 지금 저쪽에 한번 가봤는데 여기는 처음 왔어요. 우리 모르니까 일단 종촌동 10번지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나 주의할 게 이렇게 종촌동 10번지 이게 뭐야? 집원이라는 거예요. 집원. 근데 여러분 주소와 다르지? 옛날에는 집원 중심 주소를 쓸 때는 헷갈리지 않았어. 집원이 결정됐으면 여기에 거주하면 뭐가 돼? 주소가 박 되는 거니까. 근데 또 뭘 만들어서 도로명 주소를 만들어 또 시행해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원도 있고 주소도 따로 나오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찾아가려는데 주소 마르켜 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무슨 로 몇 번 끼를 하다가 갑자기 집원을 이거 부르기도 하고 섞어서 막 얘기하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불러야 돼. 도명 주소를 부르려면 그걸 불러가지고 변환시키든가 아니면 집원을 정해서 딱 찍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오늘날 같이 이렇게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기술이 발달할 거라면 굳이 도로명 주소 도입 안 해도 괜찮은 건데 왜냐하면 더 복잡해진 거야 머리가. 지금은 딱 스마트폰에 딱 치면 그 자리 딱 찾아가요 그냥. 이거 하나만 가지면. 그런데 오히려 도로명으로 하려면 찾기가 더 불편해. 내비게이션 보세요. 막 그냥 무슨 길에서 쭉 내려오지. 근데 이건 딱 동 집원 딱 치면 끝나버려. 제일 찾기가 더 편해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집원 주소라는 거예요. 집원. 알았어요? 종촌동 10번지. 그럼 이게 뭐 건물지 땅에다 지목이 이제 이렇게 대 건물지 이런 게 있고 넓이 면적이 얼마냐. 이런 걸 표시해요. 그다음에 권리관계.
이 땅 주인이 누굴까? 소유자가 누구냐? 물론 권리관계는 소유자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에 소유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근지상권을 설정했다든가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했다든가 이런 각종 물권,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어떤 거? 소유권. 제일 중요한 게 소유권이야. 소유권. 우린 자유, 우리 저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유, 개인 소유가 인정되니까 이 토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정보야. 소유자도. 괜히 소유자도 아닌 사람하고 계약해봐. 제가 전에 우스갯소리로 어떤 연예인이, 연예인은 그, 이제 잘 나갈 때는 돈 잘 벌잖아요. 그런데 조금 인기가 떨어지면 곧바로 이제 또 이게 수입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잘 나갈 때 투자를 잘해야 된다 해가지고 한 유명한 연예인이 바닷가에 가서 횟집에 잘 먹고 술도 막 마시고 이 앞에 땅 굉장히 멋있지? 이거 사. 해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넓더라는 거. 그래, 얼마? 그래서 그 돈도 많이 생기니까 사놨어. 그리고 돈만 주고 묻지 마 투자했지? 예? 바닷가에 가서. 너무 경관이 좋고 나중에 보니까 여기 와서 나중에 어떤 사업도 할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사놓고 까마득히 입고 있다가 세월이 지나가지고 인기가 좀 시들해서 가만히 어떻게 할까 하다 옛날에 사놓은 땅이 기억나는 것 같아서 전화해가지고 야 그 땅 사는데 가보자 해가지고 현장 해먹었던 자리 가보니까 바닷물이 넘실넘실 밑까지 들어왔다는 거야. 술김에 그 갯벌 넓은 그 바다를 사놓은 것 같은데 땅을 사놓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뭐야?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개인 소유가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최대 만조선 위에는 토지만 등록이 되고 거기 거래할 수 없는 땅이잖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놓고 봤을 때 이 사실관계는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이고 권리관계 중에서 대표 소유자가 누군가 이게 제일 중요한 논점이에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할 때는 제일 먼저 뭘 하냐 우리가 선 먼저 선 이게 이제 선 등록부터 해라. 용어, 요, 등록 절차가 있어. 용어가 이제 정확해야 됩니다. 등록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어 글자 한 단에 바뀜에 따라 완전히 천양지차가 되어버린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등록해야 되는데, 어디다 등록하느냐? 이게 문제 되는 거야. 이 정부, 행정부 소속에 여기, 이쪽에 등록하는데, 이 장관이 혼자 다 할 수 없어. 전국에는 토지를 장관이 한가할까, 바쁠까? 엄청나게 바쁜 사람입니다. 장관이 한가하게 토지 등록을 세종시 지목 변경하러 왔어요. 신청 그거 해줄 사람이 아니야. 권한은 장관 권한이 가지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큰 기업체 회장이 혼자 우리 스마트폰 딱 가지고 있잖아 다 삼성에서 스마트폰 이재아무 회장님이 부회장님이 나 스마트폰 오늘 제작하러 가야 되는데 오전에 바빠 왜 공장에서 그거 만들어야 되니까 이러겠어요? 그런 걸 혼자 하지 않고 전부 다 사람을 채용해서 권한을 주고 다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 최종 주무 장관이지만 자기가 혼자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밑에 맡겨줘요. 위임해야 돼, 위임. 그래서 이걸 위임을 누구한테 했느냐. 이 세종특별자치시장 이런 사람들한테 또 뭐 여기에 인근에 있는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들 구가 있을 때 이런 사람 위임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따 용어정에서 보겠지만 전체 묶어서 뭐라고 하냐 소관청이다 이렇게. 자 소관청이란 누구라고 시장 군수 구청장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행정부 이 행정부 소속에서 여기서 소관청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서 먼저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기록해 주는데 어디다 하느냐면 이제 지적 공부란 용어는 좀 이따 알기로 하고 대장이라는데 이 대장이라는 게 있어. 우선 이 대장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뭐 건축물 대장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예, 이런 그걸 전체 대장이라고 그래.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이런 대장 같은 곳에 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먼저 뭐한다? 먼저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어떤 과정? 이렇게 사실적인 측면의 정보와 권리적인 측면의 정보를 본다. 선 등록해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요 대장의 사실관계를 기록해주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를 기록해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세종시 종촌동 10번지 토지가 있었는데 여기 10번지 토지 보니까 면적이 뭐 500제곱미터더라. 소유자가 A더라. 이런 걸 먼저 보였다고 여기 선 등록했다는 거. 그럼 요 등록할 때는 어떤 절차에 따라가야 된다?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게 뭐야? 지적법.
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나 법률 절차에 따라 보인다. 이걸 등록. 이게 바로 지적이 하는 일이야. 이 지적이 이 등록하는 절차를 규정해줬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등록 딱 했으면 얼마나 편해. 딱 국가가 다 나서 토지 사실관계 다 조사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토지 한 필지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국가가 우리나라 땅은 등록 관리할 의무가 있어.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가 오늘 바쁘고 요새 좀 머리가 아파서 등록하기 싫어. 그래서 어디 독도 아 나 그 관리 안 할래. 폐기버렸어. 그랬더니 누가 일본이 자기 땅 등록해버렸네. 그럼 뭐 일본 땅이 된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땅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필지라도 빠뜨리면 안 되는 의무가 있는데 빠뜨렸으면 잘못한 거죠. 한 필지라도 빠뜨리면 안 돼요. 어디 최대 만조선 우에 있는 땅. 땅이라는 건 뭐야? 토지라는 건 바위도 토지고 흙도 토지고 모래도 토지고 성분은 묻지 않아. 그러면 서해안에 바닷물이 제일 높게 들어온 선에 딱 봤더니 갈매기가 발 하나 걸칠 정도의 바위가 하나 톡 튀어나와서 그거 등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 영토니까. 알았어요? 근데 바다 밑에 있는 건 등록 안 해. 그거는 토지로서 되는 게 아니라 영해야. 우리나라 영토도 있고 영해, 영궁이 있잖아. 그 토지 중에서는 최대 만주선 위에 있는 땅만 등록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사실관계, 권리관계를 먼저 뭐 선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딱 끝나면 너무 간단한데, 아,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자, 이렇게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이 토지관 정보를 대장에 먼저 이렇게 딱 등록해 주더라. 먼저 이렇게 선 등록했더라. 그러니까 다, 이 모든 토지에 대해 조사하면 이게 다 나온다는 거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값 다 나와버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시를 한 번씩 더 해. 이 공시 절차가 한 번 더 있다는 거예요. 뭐냐? 아까 어디? 사법부 소속. 등기소에 가봤어. 등기소. 이 등기소는 어디에 있다고? 사법부. 법원. 법원이 말단 기관이 나 있잖아. 이 등기소에 가보니까 또 장부가 또 있는 거야. 무슨 장부냐 했더니 등기부라는 거야. 자,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등기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객체는, 이 객체. 자, 객체는 지금 한 필지 토지인데 대장에도 먼저 기록해줘야 되고 등기부에도 기록해야 돼. 그래서 등기부도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등기부는 그 이 사실관계를 기록하는 것을 표제부라고 그래. 그래서 요 등기부에도 사실관계 이건 등기부 표제부라는 곳에 나옵니다. 여기다 이걸 써주고 그 다음에 갑구나 을구에 가면 권리관계를 여기다 기록해줘.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거,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렇게 권리관계를 기록할 때 등기부 갑구에 가면 소유자가 누구인가 이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등기라고 그래요. 즉 등기부에 뭘 쓸 때 이 등기부 쓸 때는 등록한다면 큰일 납니다. 여기는 뭐 한다? 등기한다. 알았어요? 등기한다. 여기서는 그래서 선 등록하고 나서 후 등기하는 이 절차로 진행된다. 선 등록 먼저 등록부터 하고 그 다음 뭐 한다? 후 등기한 절차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토지가 처음 생길 최초로 어떻게 토지가 최초 생기느냐 물으면 어떻게 생길까요? 없던 땅이 최초로 어떻게 생길까? 땅 어떻게 생겨야 돼? 기준은 땅은 최초 생긴 게 아니야. 있던 거니까. 이런 것은 최초로 생기는 건 없던 곳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해? 토지는 불증불감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 그럼 없던 땅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없던 곳을 만들어야지. 어디? 바다를 막아서. 그런 걸 뭐라고 그래? 이제 신규동. 공유 수면을 매립하면 신규. 서해안 일부를 바다를 막았다. 지금 신규 등록할 토지가 생겼어. 신규 등록한다면 이 토지에 대한 이런 사실적인 측면의 정보를 조사해서 대장에 먼저 선 등록하고 소유자를 처음에 기록해줘. 이걸 뭐 한다? 등록한다. 즉 시장 등이 시장 군수청장이 토지를 먼저 등록을 해줘. 이걸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법에 가면 뭐 해야 된다? 또 등기해야 된다는 거야.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야 되는데 최초라는 것을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그럽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등기부가 개설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한 필지 토지 객체가 있는데 대장이라는 곳에 한번 공시되고 등기란 등기부란 곳에 또 한번 공시됐지. 공시가 몇 번 됐어?
두 번씩 된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원적 공시방법. 공시방법이 이원화됐다는 거야. 이원적 공시방법. 공시방법이 이원화돼 있어요. 이렇게 이원화. 두 개씩. 알았어요? 그러면 똑같은 걸 불필요하게 반복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닙니까? 하나만 왜 이렇게 이걸 두 번씩 하느냐? 하나 통일하면 안 되느냐? 안 해. 왜? 그럼 여러분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합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법을 한 사람이 가졌으면 항상 부패, 통제가 안 되니까 나눠놓는 거예요. 그럼 장점은 뭐냐? 서로 기능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사실 똑같이 반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관계인 팩트, 부동산 표시는 대장, 즉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이걸 잘한다는 거예요. 권리관계인 소유자에 관한 부분, 이것은 사법법원 쪽에 잘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기준이 정해지는 거예요. 기준이.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딱 서로 간에 딱 일치, 이렇게 서로 대장과 등등이 딱 맞으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보세요. 일치 관리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업해보면 알겠지만, 자, 내가 사업할 때 저 좀 장부, 이중장부 만들어서 하나 또 뭐 세금 내는 거 하나 또 만들고 이쪽 내 또 만들 수도 있죠. 하다 보면 내가 해놓고도 내가 서로 모를 때가 있어. 자기 해놓고도. 그런데 하물며 서로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공무원들이 서로 다른 장부에 관리하다 보니까 양자가 항상 맞으면 좋지만 시간적으로 시차가 생겨서 안 맞을 수도 있고 서로 적는 과정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서로 불일치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대장엔 500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등기 표지해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600 이렇게 나왔네. 그 다음에 소유자가 여기는 A 이렇게 나왔는데 등기면 또 B 등기 A 여기 다 일치하면 좋은데 여기는 B 그렇게 또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한 필지 토지라는 객체는 동일하다면 누가 조사하든 면적이나 이건 똑같아야 되고 권리가 일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불일치하는 문제 생기면 어떨 거냐 이런 얘기. 그러면 이걸 바로 잡아놔야 돼. 불일치한다는 건 어느 하나가 뭐가 됐다? 잘못됐다는 거야. 하나가 잘못됐다. 그럼 어떻게 잘못됐으면 어떻게 될까? 일치를 시켜놔야 돼. 그럼 일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치시키려면 여러분들이 기준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기준. 알았어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나와야 돼. 기준이 없으면 이거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면 사실관계, 이 사실관계인 팩트, 이런 부동산 표시는 항상 어디? 공무원, 행정공무원들이 관리하는 대장이 기준이요. 권리관계는 사법부 소속의 등기관들이 관리하는 등기부가 기준이 된다. 알았어요? 기준이 된다. 그러면 불일치하면 어떻게 한다? 일치시켜야 돼. 일치시키려면 어떻게 한다? 기준을 중심으로 상대를 바꿔야 돼. 알았어요? 그럼 보세요. 면적이 대장상 500, 예를 들어서 종촌동 10번지 토지인데 대장이 500, 등기관 면적이 똑같은 건데 600 이렇게 나왔어. 어떤 사람은 저는 600이 좋은데요. 600이 그렇다고 해줄 수가 없다는 거야. 기준대로 가야지 자기가 넓은 걸 좋다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요때 기준이 어디라고요? 대장 기준. 여기가 기준이야. 여기 중심 어딜? 이쪽을 바꾸어야 돼. 여기 바꾸어야 돼. 바꾸어야 돼. 바꾸는 걸 우리가 명칭을 뭐라고 하냐. 여기 뭘 바꿨냐면 객체는 부동산 표시를 바꾸는데 바꾸는 걸 뭐라고 한다고? 변경한다. 용어는 똑같아. 한 우리말 변경. 변경하는데 등기를 바꾼 거니까 용어를 뭐라고 쓴다? 변경 등기를 통해서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이렇게 바꿈으로써 이 불일치를 제거하고 다시 일치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자, 사실관계인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면, 자, 오늘 나는 1페이지 맨 위 앞에 그림이 다 있어. 지금 오늘 프린트물 준 거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어렵게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보면서 잘 보세요. 프린트물 1페이지 있는 거. 여기서 사실관계인 부동산 표시가 서로 안 맞으면 어디 기준? 대장 기준 어디 바꾸? 등기부를 여기를 바꿔야 돼. 등기부를 바꿔서 일치시켜주면 되고. 알았죠? 이걸 뭐라고 한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근데 만약 이걸 여러분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록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거꾸로 등기부를 기준 여기를 등록했다는 거니까 여기를 600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럼 용어가 이걸 등기란 말을 등록으로 바꾸는 순간 천지차가 돼버려. 하늘 땅이 바뀌는 거야. 이쪽 중 여기를 바꾸라 했더니 거꾸로 여기 중 이쪽을 600으로 바꾸는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실관계는 뭘 통해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일치시켜주면 되고, 그 다음 권리관계는 어떠냐? 이렇게 소유자가 A라면 대장도 꽃대나면 여기 또 B가 돼 있네? 그럼 이게 소유자 두 명 있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소유권은 하나의 부동산은 하나밖에 없어. 물론 하나를 지분으로 나눠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소유자가 이쪽은 A, 여긴 B 안 맞으면 말이 안 된다는 거. 그럼 소유관계는 어디가 기준이라고? 등기부. 여기를 기준 삼아야 된다는 거야. 여기 기준 삼아 어디를 바꾼다? 대장. 이쪽을 바꿔야 된다는 거. 여기를. 여기를 바꾸는 걸 역시 뭐한다? 변경한다. 여기도 변경한다 했지? 여기도 변경합니다. 근데 뭘 바꿔서 대상은 소유자 표시를 바꿨습니다. 이러네. 소유자 표시를 뭐 했다? 변경하는데 여기 용어를 뭐 쓴다고 했지 아까? 등록, 변경, 여긴 등기라고 했지만 여기는 용어를 뭐 쓴다고? 변경 등록을 통해서 등록돼서 얘를 이제 이렇게 바꿔주면 자, 이제 불일치가 또 제거돼서 일치가 된다. 그래서 자, 사실관계인 부동산 표시는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바꿔서 일치시키면 되고, 권리관계는 거꾸로 등기부를 기준으로 대장을 바꿔서 일치시키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좀 실시간이 좀 됐죠? 우리 이제 여러분 이제 공부하는 게 적응이 좀 아직 덜 됐죠? 한 시간 지나면 뭐 엉덩이 아프고 머리가 혼미해지고 나가서 좀 바람 좀 쐬고 차도 한잔 마시고, 이 적응하는데 원래 3개월 걸리는 거예요. 공부 안 턴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고문입니까? 우리가 이제 학창시절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잡아놓고 앉혀놓고 막 공부시키려니까 처음에 한 세 달은 가야 조금 안정감이 생겨요. 그것도 빠른 겁니다. 어떤 분은 귀 뚫는데 1년 걸렸어. 이렇게 이게 용어를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 이거 알아듣는데 1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3개월 정도 공부한 자세를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먹고 들어가야 돼. 막 처음부터 막 조급하게 막 난 빨리 삭제해야지 마음 먹은 들 3개월에 시험 안 봐. 내년 10월에 가야 돼. 그때까지는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느긋하게 나가야 그때까지 견디지, 조급한 마음을 모으면 3개월도 못 가. 그냥 쓰러져요. 마라톤 뛰는 사람이 100m 달리고 막 달리고 뛰고 있어. 이거 보면 뭐라고 할까? 천천히 가, 천천히.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42.19 못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기래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제 자세부터 잡고 기본 반복하고 계속 나가야 따라갑니다. 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이원적 공시 방법이라는 것은 대장에 한번 등록하고 등기부에 한번 등기한 절차. 이걸 이원적 공시 방법. 즉, 공시 방법이 둘로 나눠져 있다는 거야. 예외 없습니다. 즉, 이 소관청 시장 등은 대장을 만들어서 부동산 정보를 기록해 준걸 이걸 등록한다 했고, 등기소에 가서 보니까 등기부에 요 내용을 또 기록해 주더라. 이걸 등기한다. 그래서 이 등록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이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 즉 지적법이 하는 일이고, 그다음 등기가 하는 일은 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등기가 조금 까다로운 이유가 왜 그러냐, 요거 요까지 말하고 좀 쉴 겁니다. 이건 지우진 마시고요. 등기가 왜 까다로우냐면, 등기는 배경이 더 깊어. 뭐냐? 이건 껍데기야, 껍데기. 그럼 내용은 뭐냐? 민법이 밑에 깔려 있다는 거야, 민법.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 등기야. 그럼 밑에 빙산이 뭐냐? 민법이야. 우리 민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민법에서 특히 물권법이 등기의 기반이야. 구체적으로 보면 뭘 법률에 다 해야 되겠지만, 물권법. 그 중에서도, 여러분 나중에 조문을 하겠지만, 자, 요게 가장 기본이 되는 조문입니다.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 문제. 물권의 취득, 상실, 변동 사항은.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요 조문에서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아파트를 샀다. 매매했어. 그럼 뭐 했다? 매매했다고 해서 효율이 생긴 게 아니라 등기를 해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얘만 아직 개념이 막연해서는 개념이 안 잡히니까 구체적으로 해야 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다. 이해 쉽게. 이렇게 토지도 있지만 내가 얼마에 팔고 싶다. 이거 한 1억 정도 받고 싶어. 어떠니? 어떤 사람이 그거 쭉 살게. 이건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울 거야. 이거 팔고 싶습니다.
그 중에 사겠습니다. 이렇게 뭐가 성립한다? 계약이 성립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계약이 이게 뭐냐? 이제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우겠지. 법률 행위라는 과정에서 법률 행위가 무엇이냐. 그래서 요 이제 그런 구체적인 걸 떠나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관행상 한 10% 정도 계약금을 걸고 이제 진행하죠. 계약만 한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요 계약이라는 사슬을 깨칠 수 있어요. 받은 사람은 배액상환하고 준 사람 포기하면 끝나. 구속력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지. 계약하고 이제 이행하는 과정, 뭐 중도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없이 곧바로 이제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진행될 때 저도 이제 현업을 많이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실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또 파생되겠지만 이 공부할 수 있는 건 지금이 제일 순수하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공부할 때 법률을 잘 공부해 놔야 돼. 그래야 이제 나중에 아, 그 원리를 이제 실제 하면서 적응하면서도 아, 이게 그런 말이구나를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계약하고 중도금 지급 여기까지 우리가 채권행위라고 그래요. 채권행위다. 요 잔금을 지급한 이걸 물권행위다. 이런 말 써야 돼. 이제 민법 시간 배울 내용들이에요. 이걸 전부 다 뭐냐? 법률행위라고. 법률행위로 여기 법률행위.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 자, 이 사람 팔아서 판 사람 우리가 매도인 판 사람 매수인 산 사람. 그러면 자 매도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계약을 하고 중도금 주고 잔금도 다 지급했다. 잔금 지급했어. 그렇다고 해서 돈 다 주고 인도받아 쓰고 있어도 빚게 안 됐다는 거야. 왜? 여기 이 조문에서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고 규정했다는 거야. 등기 안 하면 효력이 안 생겨. 돈 다 줬어도 등기 안 하면 누구 거야? A 거야. 매도인 거. 내 게 안 됐어. 그러려면 그럼 등기법, 요거 등기한 절차 규정한 것이 뭐라고? 부동산 등기법인데.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에 가보니까 6조 2항에 가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럼 등기는 언제 효력이 생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 얘기야.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상식을 지금 많이 알아야 되니까 자 만약 계약이 2019년 11월 1일 날 이제 중도금 넘어 잔금을 11월 오늘 20일 날 주었어. 알았어요? 그러면 오늘 내게 되려면 어떻게 돼? 등기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등기소를 맞춰서 어디로 가야 돼?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하면 등기관이 심사 등기 해주겠지? 그래서 이걸 우임받은 뭐 법무사 등이 처리할 수도 있고 여러분 직접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년 11월 21일 날 등기를 접수를 했고 시간까지 묻지 않아요. 접수를 했고 심사해서 11월 25일 날 등기를 다 마쳤어. 마쳤어. 그리고 등기 끝났다고 권리증 등기필 정보를 또 내주기도 하고 그러면 11월 26일 날 이제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이거 등기필 정보 이걸 받았어. 그러면 내가 받은 날 소유자가 된 게 아니고 마친 날 된 게 아니고 마침 어디? 요 접수한 날. 계약일 날이 아니고 여기 1일 날도 아니고 잔금 준 날도 아니고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날에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알았어요? 소유자 바뀐 날 언제? 접수일자. 등기 접수일자. 결국은 크게 보면 민법의 조문이 어떻게 나왔다고? 186조에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 상실 변경 내용은 어떻게 된다고?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겨. 근데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날에 효력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 아파트가 내게 된 건 언제야? 등기 끝나고 나서 접수한 날짜에 내게 됐다 얘기예요. 알았어요? 물론 세법과 나중에 그 세금 계산할 때 조금 여러 가지 기준이 다른 게 있으니까 여기 물권 변동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걸 정확히 알아두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 내용들에서 보면 보세요. 자 여기 법률행위 민법 총칙에서 배워야 됩니다. 물권에 관련된 거 물권법을 배웁니다. 채권법을 배워요. 그럼 이건 민법 시간 재산권 분야 다 배워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내용이 기반이 돼서 최종적으로 민법에서 이런 내용을 다 배웠다 하더라도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효력이 발생하려면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등기 절차를 진행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등기부 밑에 뭐가 있어? 이게 요게 제가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잖아. 요게 등기 요게 등기인 줄 알았더니 요 밑에 뭐가 있어? 민법이 도여 있네. 그러니까 민법을 공부를 내용이 전부 다 바탕이 되어야 등기를 이해한다는 얘기야. 아셨죠? 요런 관계다 하는 거. 자,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이거 지우지 마시고 놔두세요.